안녕하세요. 호주 엄마입니다. 오늘은 12월 30일이고요. 금요일입니다. 오늘 또 키핑장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오늘은 키핑장에 와서 한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. 제가 분갈이를 오늘 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. 이 아이는 이름이 몰라요. 여러분 이름 아시면 이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? 이 아이 키핑 회원님께서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업어왔는데요. 이름 아시면 여러분 이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름을 몰라요. 창은 이름표를 떼면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. 그리고 오늘 저는 키핑장에 와서 뭘 했느냐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갈게요, 여러분. 천천히 돌아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자리 배치를 좀 바꿨어요. 그래갖고 이 아이들 여기 뒤에 보시면요. 맨 뒤에 보시면 양이분, 부여분, 또 이렇게 유유공방분 이렇게 해갖고 자리를 좀 바꾸어 주었습니다. 아이들이 이제 점점 꽉 차고 그러니까 자리가 점점 모자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들 자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예쁜 아이들 위주로 뭐 앞쪽에 놓는 게 좋지 않겠냐. 왜냐면 이쪽이 통로 쪽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예쁜 아이들 위주로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그런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는요. 이 비닐 벽 쪽이거든요. 커튼 이불 쳐진 쪽인데 이쪽으로는 큰 아이들 덩치 큰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. 제가 유유공방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. 그래서 한눈에 딱 보이게요. 그리고 이제 오늘도 분갈이 할 게 있었는데 이거 정리하느라고 사실 분갈이를 못 했어요. 그래갖고 이거 분갈이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1월 1일부터 가열차게 분갈이를 할 생각입니다. 흙 속의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제가 여름에 분갈이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분갈이 해줬고 이 일본 백미, 익스펙트리아 철아 이런 애들은 분갈이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위주로 분갈이를 새로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 보이시죠? 이 아이 이름을 몰랐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짱이맘님이 지금 키핑장에 와 계시거든요. 짱이맘님께서 콩분 사랑에 아주 짱짱한 아이들 고르시느라고 여러 이름을 말씀하시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. 이사 올 때 이름표가 없어져가지고 이름이 뭐지? 그랬는데 몰라코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름을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얘 몰라코예요. 많이 다져지고 예뻐졌죠. 그래서 화분을 새로 갈아주었습니다. 그 옆에 아이도 이쁘다. 얘는요 헤르미온느예요. 내 거보다 더 이쁜데? 큰 아이. 얼굴 큰 아이로. 몰라코도 내 거보다 더 이뻐. 지금 그쵸, 이렇게 그쵸. 예쁘게 이제 물이 지금 더 들어야 돼요, 사실은. 더 빨갛게. 짱이맘 손가락이랍니다. 열심히 촬영해요. 네. 오늘 짱이맘님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을 뵀어요. 늘 바쁘시고 또 제가 주말에 없을 때도 있고 또 출산 나가시면 늦게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얼굴을 못 뵀다가 오랜만에 이제 오늘 휴무라고 하셔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것도 보고요. 저도 배울 겸 뭐 이렇게 겸사겸사 보고 또 작은 아이들 고르는 것도 너무 신기해서 같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자리 배치 해준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또 신정이 되고 나면 이 아이들 또 분갈이 안 한 애들 진짜 열심히 분갈이 해갖고 이 아이들도 깍지 있는 거대로 잡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내일만 지나가면 이제 2023년이 되잖아요. 2023년에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 또 다육이 엄마들 또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호두 엄마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